참깨를 혼자 슬슬 이제 비고 있는데요. 여기 참깨 망을 이제 저희는 한 10년 전에 샀습니다. 10년 전에 그 양성 이씨들 문중밭 13,000평짜리 죽백동에 있는 거. 그때 요거를 한 5통을 샀거든요. 5통을 그때 10만원씩 주고 샀어요. 근데 한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짱짱합니다. 이게 며칠 안 쓰기 때문에, 한 열흘 쓰고서는 이제 도로 이제 저 비닐을 그짝 맞춰가지고 치수가 똑같은 것까지 묶어놔야 나중에 찾기가 편합니다. 예, 요거를 한 이틀 덮어주고, 삶은 다음에 삶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여기서 햇빛이 나면은 이제 그 뜨거운 햇빛으로 깨가 이제 삶아져요. 그래서 말리는 방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 안 묶어도 되는 이유가, 그 이제 찌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요 비닐로는 뭐, 비 오는 날 이제, 다시 덮으면 깨깔이 절대 뭐 변할 일은 없죠. 참깨 농사가 이제 어려운 게 비고 나서도 계속 그 세워놓은 거 이제 비가 와가지고 그 깔도 버리고 싹도 나고 썩어서 버리고 별 일이 다 있어요. 저도 뭐 그냥 향남 거기서 발안에서 할때 참깨 7,000평에서요 묶어 세워놓고 다 썩어서 버린 적 있어요. 한 털도 못 먹고. 참 이거 저 농사 치면서요 우리가 피눈물 나게 배운 기술입니다. 그때 돈 몇천씩 날려가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덮어 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이게 뭐싹 나거나 썩거나 깔을 변화가 완전 쌀깨죠. 이제 하얀 쌀깨는요 무조건 1등이에요. 무조건 다른 농산물하고 틀려요. 고구마 같은 거니 뭐니 이렇게 채소니 뭐니 이런 거는요 시장 가면요 A급 물건 아니면은 그 장사꾼들이 사지도 않아요. 뭐 누구 물건이다 그러면 박스도 안 열어보고 고구마 같은 거는 거래가 될 정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죽어 다 깨나도 못 쫓아가. 그런 사람들 뭐 몇십 년 전에 앞서간 사람들은 무슨 수로 쫓아가요. 근데 참깨는 안 그래요. 깔만 심으면 무조건 1등이야. 얼마나 편해. 예? 팔기도 쉽고. 예, 그런 농사를 선택해가지고 인건비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요 농사는 절대 돈못 벌어요. 그 요새 어떤 사람들 뭐그 유튜브에다가 농사진 거 외노자들이 다 빨아먹고 한국 사람들은 한 푼도 못 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도 우리 몇십 40년 농사졌지만 돈은 그 일하는 아줌마들이 다 벌어가는 거야. 주인은 먹을 게 없어요. 농사 특별하게 잘 짓지 않으면 시세가 이제 폭등하거나 그런 때 아니면 절대 못 벌어요. 그 아줌마들이 그 인건비로 다 나가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통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 사장은 개뿔이나 말로만 사장이지 통장커녕 빚만 지고 있어. 그게 농사예요, 원래. 농사처럼 돈 벌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 40년, 비어서 이게 눕혀서 말린 방식도 한 10년이 넘었고요. 12년 됐어요. 이렇게 한 지도. 제가 이거 처음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실패 없이 이제 어느 농사고요. 한번 이렇게 발표를 하려면 시험을 해보세요. 최하 3, 4년은 시험해보셔. 그러고 됐을 때 얘기하세요. 그러고 됐을 때. 그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올리지 말고. 조회수만 올리려고 난망하든지 말든지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참깨망이 좋은 점은 이걸 덮어 놓으면 이슬이 생겨가지고 물방울이 생겨가지고 밑에 고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스펀지로 짜내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자리는 이 참깨망은 물이 안 고이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빠져서 좋은데 비싸. 근데 이제 저기 텐텐지 저거는 싸긴 한데 얇은 거는 싸고 두꺼운 건 비싸요. 그럼 뭐 하다못해 텐텐지 이런 식으로 말려도 돼요. 적은 거는. 텐텐지는 밑에서 물은 안 올라오는데 위에 물방울이 또 고이는 데가 있어. 그런 자리는 뭐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낫으로 그 자리를 가운데 자리를 그 물고인 가운데를 콕 찍어 주셔. 그 물이 쭉 빠집니다.
그거 잡아당기면요 도로 오그라들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텐텐지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 좀 싸고 가격이 그런 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면 실패할 일도 없고 뭐 대가 완전 이렇게 노랬을 때 버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는 좀 버텨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시퍼런 거 비지 마세요. 그건 썩어요. 잘못 말리면 다 썩어. 위험한 짓이야. 우리는 이거 슈판산이니까 그나마 이제 요때 이제 비어 치우는 거지. 원래 백장군은요 가운데 벌어질 때까지도 비면 안 돼요. 아, 요런 식으로 대가 노랗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어지기 이제 막 시작하잖아. 요런 거 보세요. 요때 얼른 비어야 돼. 슈판산은 요때 놓치면요 한꺼번에 다 벌어져 버려. 슈판산의 장점이자 약점이에요. 얘는 여물기를 잘해. 그래서 이제 깨가 소출이 많이 나옵니다. 저 보세요. 한꺼번에 벌어지잖아.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근데 요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다수화품 중이긴 한데, 쓰러지길 잘하고, 여기 저 분지가 가지를 많이 치잖아요. 가지를 많이 치는데, 여물기를 잘해. 아무리 많이 달려도, 뭐 수직개 같은 거 말로만 14개씩 달리지, 그거 털어본 뻥이에요, 뻥. 여물질 안 해. 그 깨는 우리나라하고 맞지도 않아요. 이거는 6개씩 붙어 있잖아. 예? 자동으로 끝나고. 이거 순안 짚어진 거예요. 자동으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편리하고 대규모로 가능한 저기, 종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깨 품종이 수천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통영깨부터 시작한 건데, 요런 종자를 선택을 잘하고, 또 밭이 이렇게 좀 경사도 좀 지고, 또 여기가 새질터라서, 깨가 잘 됐어요, 그래. 깨된거 보세요, 한번. 이렇게 해서 깨도 잘 키우고, 제때 이제 좀 심고, 우리는 6월 10일 심었습니다. 그때 싹 난 거에 요거예요. 저쪽은 6월 20일경에 싹난 겁니다. 저 아직 퍼렀잖아요. 저쪽 밭에 퍼른 거. 저건 6월 20일에 싹난 거. 거기도 잘 됐어요. 이런 거는 뭐 예측질을 난 못하겠다. 여자들은. 그러면 남자 사서 해도 돼요. 몇명안 들어가. 이거 만약에 낫지라고 묻고 하려면요, 4,000평이면 40명 가지고도 안 돼요. 근리 인건비 다 나가버려. 농사져가지고 근리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성공 하나 많아요. 망한 거야. 이거를 경비를 안 들이고 어떻게 비냐. 거기에 이제 깨 농사의 성패가 달린 거예요. 인건비 안 들이고, 이거 한 대여섯 명이면 비어. 남자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깔아놓고. 아니, 이제 하우스 비닐 이제 펴놓고서는 그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